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오늘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언론보도 정리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건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2023년도 또 인구정책 시행계획이 확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그동안 언론에 많이 나왔었지만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부분, 학교가 최종 선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시행계획 관련입니다. 올해 우리 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산에 대응하고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서 2023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략별 주요 사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075억 원을 투입해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제주, 사회적 성취 안정적인 삶,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다양성 포용과 균형 발전의 조화를 핵심으로 하는 4대 전략의 66개 세부 과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인구는 22년 말 현재 69만 9천여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서는 약 10만여 명이 늘었지만 증가율은 점차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 도의 인구는 2041년에 71만 명 유지하지만 이후에 감소하고 할 예정이고요. 유소년과 생산형 인구 비중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출산율 같은 경우에도 작년 경우 0.92명으로 계속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 도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좀 세웠습니다. 2026년까지 초저출산을 극복하고 생산 연령 인구를 50만 명을 도달하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초저출산 같은 경우는 그 개념이 합계 출산율 1.3 이하인데 이 부분을 1.3 이상의 값으로 회복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생산 연령 인구도 15세에서 64세 인구가 현재 49만여 명 정도인데 이것을 50만 명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이제 지난 4월 26일에 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었고요. 2023년에 달라지는 걸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처음으로 저희가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아이 돌봄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최초 세웠던 그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동안 148개 사업이 추진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66개 사업으로 집약 축소해서 기본계획과 연계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방향으로 좀 전환을 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각종 단위 기본계획들과 또 사전에 충분한 좀 논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그 생활인구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지역공동체 조성이라는 네 번째 전략을 새롭게 좀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발굴 확대에도 주력해서 66개 사업 중에 29개 사업 정도는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새롭게 좀 민선 8기 출범과 더불어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올 추가 경정 예산안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발표를 했고 제출했습니다만 여기에도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11개 사업을 추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의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라든가 혹은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이 될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시급한 상황을 감안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면 크게 네 가지 이제 전략을 세웠고요. 여성의 사회 참여 보장, 청년 사회적 성취 기반 마련, 고령사회 대비 노년의 삶의 질 향상, 균형 발전 등을 통해서 정책 체감도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응 관련해서는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 그 다음에 제1국 최초의 아동건강 체험활동비 지원, 영유아 통합발달센터 운영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 확충에는
그게 이제 청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신규 또는 기존 사업들을 좀 반영을 해서 어쨌든 생산 연령 인구들이 최대한 도에 유입되고 또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고령사회 대비 관련해서는 우리 마을 돌봄센터 운영, 다음 어르신 누구나 돌봄 인공지능 케어콜 운영 및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한 고블락 프로그램 보급과 같은 소득 공백 없는 안정적 노후 생활과 노년기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사업들을 편지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 조성 관련해서는 생산 인구, 생활 인구 확충, 이주민과의 상생 등을 고려해서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이라든가 제주형 체류 관광 사업, 체류형 관광 사업 카름스테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한 생활 인구의 확충, 그다음에 마을 특화의 균형 발전 사업 등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도민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상세한 내용은 참고를 보시면 조금 분야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업으로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 관련입니다.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추가 모집에 제주 지역의 3개 대학, 제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이제 학생 천원, 정부 천원, 대학 자율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대학 여건이 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좀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어쨌든 우리 도는 이 대학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의 식비 부담을 덜고자 도내 대학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일 식당 2,000원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추가 행정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 추경 예산이 편성된 대로 의회에서 확정될 경우 도비 2,000원, 국비 1,000원, 대학 추가 부담 자율 등으로 인해서 도내 3개 대학 학생들은 학교 식당에서 1,000원의 아침밥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내 학생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앞으로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인구 추계가 지금 했던 거 말고 앞전에 했던 추계의 자료가 추계가 좀 달라졌어요. 아,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작년에 했던 통계청 추계자료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지금 이제 71만 명 2041년까지는 2039년에서 41년까지가 71만 명으로 되어 있는 추계고요. 그 전에 추계가 있었는데 그때는 좀 더 인구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인구 장래인구가 줄어지면 뭐 정책설계라든가 각종 이런 뭐 좀 사업 같은 것들이 뭐 장래 계획 지금 잡혀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좀 강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앞전에 그 추계했던 자료 있으면 하나만 더 예 드리겠습니다. 예. 재미로 김선 기자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49만 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생산 연령 예. 예. 비중으로 치면 몇 프로 정도 그 예. 2026년 기준으로 50만 명 도달하는 건 몇 프로 정도인지 퍼센트 포인트로 하면은 어느 정도가 올라가는지. 예. 지금 2022년 기준으로 49만 894명이고 그 전체 인구 중에 비중은 70.2% 정도입니다. 네, 저희가 2026년에 그 사실은 기중은 좀 추계를 해봐야겠으나 이 이제 인구 수를 놓고 보면 우리 도가 가장 그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았던 게 2019년입니다. 49만 6,900명 정도인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때 2019년은 그 기중이 몇 프로 정도? 비중은 71.3%였습니다. 그거하고 예. 원래 인구 정책 승부작업이 148개 사업이었는데 올해 60개. 네.
예. 이 중에서 29개는 신규면 그럼 37개 정도가 기존입니다. 네, 기존에 된 건데 혹시 요거 그 집약하거나 축소한 주요 사례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사업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이 줄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직접적으로 인구 증가나 인구 관리의 측면에서 좀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경우들에는 가급적 좀 배제를 했고, 다만 그 사업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관련 기본 계획이라든가 청년 관련 기본 계획이라든가 균형 발전 기본 계획이라든가 양성평등 기본 계획이라든가 기존의 각 그 부서들이 그 계층 그 대상별로 수립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리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과감히 조금 배제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층 대상별로 뭔가 세부적으로 했던 것 대신에 이제 뭔가 좀 더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공동체 협치 예, 그렇습니다. 신규를 하신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만 더 주고 싶은데 이때 148개 정도 예. 세부적으로 할 때 이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지금 올해는 2075억이라고 하셨는데 예, 1764억 정도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지난해 2022년에 1764억 원. 예. 300억 정도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예. 예. 천원의 아침밥 이거 예.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바로 하루 만에. 추경 예산안이 이제 의회 통과가 되면 그리고 배정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 목적이 쌀 사업인가 아니면 청소 같은 경우는 감기나 뭐 청소들 뭐 남아도 뭐 처방이나 아니면 대중들 처음에 논의할 거냐 하거나 그런 쌀 아침밥 열릴 때는 그 쌀 사업인데. 이제 우리 돈은 그 어쨌든 쌀 소비 측면도 있지만 그 쌀 소비 측면에서 네. 이렇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다면 우리 저 농업국하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